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호 난화, 즉 흉노선비, 그리고 저족과 갈족, 그리고 광족의 이들 5개 유목 민족들이 중원을 두고 쟁탈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호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중원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피해 살육시기로 보고, 이 시대를 중원인들은 재난의 시기로 기록하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중원을 차지하러 들어온 민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원 문화에 서서히 젖어들다가 종국에는 동화돼 그들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중원인들이 보기에 살육을 통하지 않고 하나의 민족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지난 역사에서 흉노선비, 유연거란, 저족 등등 수많은 북방 유목 민족 국가들 모두 저 황하의 긴 강에 흘러서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아직까지 고대 은나라부터 완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강족들입니다. 이 강족은 지금도 여전히 독립민족으로 중국 땅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강족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태공망, 즉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강태공, 바로 이 동이지사, 즉 동이족의 상징 인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강태공은 염제 신농의 51세 손이며 백의의 36세 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나라 문왕과 무왕, 그리고 성왕과 강왕, 이 4대에 걸쳐 태사를 지냈으며, 그리고 춘추전국 시기에 제나라의 창시자이며, 그리고 그의 딸은 주나라 무왕의 황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46년 2월 겨울 상나라 주왕의 흉폭한 정치가 계속되어 천하가 비탄에 젖어 있을 때 호련이 나타나 주나라 문무왕의 스승이 되면서 4만 5천의 군사로 72만의 상나라 군대를 대파하는 이 기적적인 전쟁을 일구어낸 전설적인 동이지사이며 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전쟁을 목야 전쟁이라고 불렀으며, 그리고 이 목야 전쟁은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섬멸한 기적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필승한다는 정법을 확립시킨 정의의 필승 전쟁이며, 또한 천하통일 전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산동에서 동의의 나라인 제나라를 창업하여 제1대 초대 국왕으로, 제나라는 32대, 근 800여 년을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과 무왕의 스승이자 장인이며, 또한 천하의 스승국의 위치로 군림하여 제나라의 임금, 즉 제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제나라의 제2대 군주의 지위를 큰아들인 강급에게 물려주었고, 강급은 제정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강태공 뒤를 이어 제나라가 가장 흥한 시기는 제나라 16대 임금인 제왕공 강소백 시기로, 이 강소백은 춘추시대 첫 번째 패왕이 되어 중원 천하를 호령하며 강태공의 어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나라 최전성기에는 사방 5천리를 이룩한 대국으로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태공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수불발분, 즉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강태공의 전 부인 마씨는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나기 전에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강태공 곁을 떠났는데, 이후 강태공이 제나라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아내로 맞아주길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강태공은 하인들의 물을 떠오라 한 후 그 물을 땅에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내에게 지금 바닥에 그 물을 다시 항아리에 담는다면 아내로 맞이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즉 한 번 떠난 마음은 두 번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강태공은 기원전 1072년에 신성계로 들었으며, 그때 연세는 무려 139세였습니다.
그리고 의관은 서주호갱에다 안장했는데 강태공의 덕을 생각하여 제 나라의 강태공 의관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태공은 주역의 확립자이며 강태공이 저술한 육도삼략이 현재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육도삼략은 중국 고대 병서의 최고봉인 무경칠서 중에 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손무의 손자병법도 이 강태공의 육도삼략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후일 대륙을 정복한 청나라 황실에서조차 강태공을 무성왕으로 칭하여 천하 통일을 이룬 군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족의 역사는 아주 유구합니다. 이후 춘추와 전국시대를 전후하여 강족은 산동의 제나라 땅에서 서쪽으로 왕족 일부가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들 강족은 강씨 지용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용의 강씨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강과 강은 고대 서로 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후한서에서 서강의 근본은 삼묘에서 나온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에서 나오니 강성의 별종이라 한 것입니다. 이족은 나중에 대윤과 함께 서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전국시대 후기에 강족은 진나라와 이웃하며 전투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나라에 복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족과 흉노는 중원 서북과 북부에서 각각 중원을 적으로 두고 두 개의 강력한 부족이 됩니다. 그러나 흉노가 강족보다 먼저 웅기합니다. 흉노는 모던 때 강성에 지는데 그 위세가 백만에 떨쳤고 이에 여러 강족들이 신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족은 흉노에 기속합니다. 그러다 한무제 때 흉노와 강이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스사군을 설치하고 강과 흉노를 분리해서 남북으로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력 10만을 보내 평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무제는 군대를 주둔시켜 강족의 옛 땅을 다스립니다. 그리하여 강족은 황중, 즉 지금의 청해오 서남의 광활한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족은 전형적인 유목민족입니다. 후한서에서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으며 또한 물풀을 따라 다닌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강족들은 추위와 고통을 잘 참으니 금수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춥고 힘든 곳에 살다 보니 문명 수준은 아주 낮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체격은 아주 강인하여 야수와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환경하에서 그들은 용감하고 강인한 품성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성격이 용맹하고 또한 부녀자들이 자식을 낳을 때도 찬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피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이 민족이 얼마나 강인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족의 첫 번째 중원 침략 역사입니다. 이는 왕망의 말년에 중원이 크게 어지러울 때 강족은 빈틈을 타서 감숙 영하 섬서의 일부 군현을 점거합니다. 이때부터 한족들과 홍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한의 변방의 후한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후한 때 들어 그들을 정복합니다. 다만 항복한 강족들은 한족 관리와 호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한족과 강족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면서 관계도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관리들과 호족들의 부역에 동원이 되니 원한이 깊이 쌓여갑니다.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107년에 집중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당시 한 왕실은 강족을 데리고 서역을 정벌하려 했는데 강족은 한번 떠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을까 우려를 합니다. 그리하여 강족들은 흩어지고 반란에 가담하는 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처의 군현에서 강족을 포위하고 추격하니 강족들은 놀라서 반란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하여 감숙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많은 마을이 약탈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족은 원래 용맹하고 전투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군현에서는 두려워서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국면은 수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 왕조를 60년간 괴롭혔던 변방의 우환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강족은 결국 대거 살륙당하면서 평정이 됩니다. 그래도 강족은 족속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번식력도 강했습니다. 오난 때 이르러 드디어 중원을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 말기 팔왕의 난 때 북방 오우족들이 기회를 틈타 중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족의 한 갈래로 수령 요가종이 이끄는 무리가 농서, 즉 지금의 섬서 천양 일대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흉노의 전조와 갈족의 후조를 복속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가종은 다시 강족 수만을 이끌고 다시 옛 강태공 조상이 살던 고향인 지금의 산동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후조가 멸망한 후 진나라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진의 자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가종이 병사한 후에 그의 아들 요양이 군대를 이끌고 서쪽의 관중으로 되돌아가면서 전진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나 전투에서 패하여 피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요장은 부대를 이끌고 전진에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비수지전 때 전진이 동진에 패배하고 선비족의 모용수가 기회를 틈타 자립하자 강족의 요장도 마침내 병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전진에 항거합니다. 그리고 386년에 장안에서 황제에 오르고 국호를 대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이를 후진으로 부르는 나라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효장은 모략에 뛰어나고 또한 용병술을 잘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력이 금방 발전하여 그의 아들 요웅 때 이르러서는 다시 근검 전략을 제창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일련의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리하여 국력이 전성기에 도달합니다. 이어서 전진과 후량 그리고 서진이 모두 강족의 후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하여 모용수의 후영과 더불어 나란히 북방 대국으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17년 동진의 유유가 북불하여 장안으로 공격해 들어오니 후진 강족의 왕조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강족의 후진은 멸망하면서도 강족은 다른 네 유목 민족과는 달리 역사에서 소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립된 민족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강족의 이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다음 네 가지 정도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강족은 종족이 아주 많고 분포가 광범위합니다. 후한서에서는 강족은 모두 154 종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거기에는 영강, 종강, 백마강, 소당강, 삼남강, 근인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건립한 것은 소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지에 들어온 후에 한족과 잡거하면서 점차 한족에 융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거주하던 일부의 한족과 티벳 쪽에 동화되고 나머지 일부분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의 강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강족의 풍속이 특이하여 종족 번성이 아주 번창했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후한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습속은 부친이 없어지면 계모를 처로 삼고 또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에는 과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종족이 아주 번성했던 것입니다. 계모를 취하고 형수를 취하는 풍습을 가진 부족이라면 당연히 종족이 아주 빨리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강족의 무리는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분산해서 거주한 것입니다. 후한서에서는 그들 무리가 천리에 걸쳐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남으로는 촉, 서북으로는 선선, 차사 등 여러 나라와 인접해 있었고 이를 보면 전체 중국 서부와 티벳 그리고 사천 티벳 경계 그리고 청해 감숙 등지를 모두 포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대부분이 산지여서 부족은 분산해서 거주했고 부족들 간의 연계도 적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일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강족은 축구
춥고 힘든 곳에 살아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춥고 힘들고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한족 통치 지역과 비교적 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족과 다른 부족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특수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다른 민족에 융합될 기회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태공의 후손은 본성 성씨 외에 한국의 진주강씨와 중국의 천수강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강태공의 후손 8개 성씨로는 진주강씨와 교화노씨 그리고 팽해구씨가 있고 또한 함양여씨와 성산여씨가 있고 그리고 충주채씨와 전주채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패정씨와 나주정씨가 있고 태인시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장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의 8개 강태공의 후손 성씨가 있습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